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아, 저는 또 오늘 시간을 좀 짬을 내서 북한 강가에 와 있습니다. 풍경을 보면은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낯 익은 분도 계실 건데요. 아, 저는 북한강 상류에 있는 청평댐 근처에 와 있습니다. 아, 여기는 워낙 그 유명한 산지라서 수사가시고 예서가시는 분들, 유명한 산지라서 저는 처음 와봤는데요. 한번 시간을 내어서 어떤 돌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숱하게 이 근처 많이 지나가고 많이 놀기도 했는데 이렇게 탐사하러 오기는 처음입니다. 저번에 저 건너편에서 한번 탐색을 했었는데요. 또 이쪽 상류가 이 댐 밑에 돌들이 궁금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아, 이쪽으로 내려오는 길은 막바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저 철조망을 쳐놔서요. 한참 저 갈대숲을 가로질러서 어렵사리 여기 도착했는데요. 한번 이제 여기서 왔으니까 저는 뭐 초보다 보니까 뭐 큰 기대를 안 합니다. 그냥 여기 근방에 어떤 돌들이 있나 한번, 좋은 돌들은 아니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이 이렇게 곰보돌이네요. 이 현무암 같이 이게 돌에 구멍이 뚫렸는데 현무암 같지는 않고요. 예, 참 이 돌은 무슨 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마댕가하고 이렇게 돌이 이게 모양이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보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한번 다른 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청석이네요. 청석. 고려청자 같은 느낌이 나는 청석인데요. 모양은 형태는 좋은데 이제 저 위에 파가 있고요. 그런데 수마는 이렇게 미끌미끌한 정도로 이렇게 수마가 아주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돌을 또 이렇게 이게 보면 하나의 산같이 보입니다. 예. 한번 또 슬슬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참 여기 돌들은 이 돌을 탐사하고 치석하는 걸 떠나서 여기는 너무 풍광이 아름답고 아주 경치가 끝내줍니다. 이 청평은 이거 산줄기들이 다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게 죄다 감싸고 있어서 앞에 저 댐 너머로 수문 너머로 보이는 게 그 호명산이고요. 이 앞에 팔당댐, 이 앞에 보이는 남쪽 방향의 산은 뾰루병인데요. 정상은 아니고요. 정상은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다. 지능선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오늘도 북한강 물길은 유유히 이렇게 흘러서 그 양수리의 그 팔당댐에서 팔당댐 전에 저 합수 지점 있지 않습니까? 양수리 두물머리 그
양평 양수리 두물머리 그 유명하죠. 그 테마공원도 있고요. 아, 물의 정원인데요. 아, 수도권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오는 곳입니다. 아, 거기에서 남한강과 합류를 해서 한강으로 팔당댐을 거쳐서 한강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이 북한강 이 물줄기가요. 아, 이게 청평 일대도 주말이면은 많은 그 휴일을 즐기는 사람들로 아유 이게 많은 인파가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뭐 여기서 뭐 좋은 돌을 작년 홍수 큰 홍수 나고 나서 가을에 집에 왔으면은 좋은 돌을 탐색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도 바뀌고 아마 좋은 돌은 다그 수석인들 애석인들이 많이 취석을 해갔을 듯합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탐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바람은 약간 쌀쌀합니다. 아, 이렇게 보면은 머쓱들 그런 종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문양석 내지 머쓱. 이게 보니까 이 보트 있지 않습니까? 보트 엔진 같습니다. 작년 수해를 긴 장마와 큰 홍수 때문에 지금 이쪽 또큰 물난리가 났었는데요. 그때 떠내려온 모터 같습니다. 와, 엄청 무거워서 이거 뭐 누가 수거해 가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런 거는. 이거 고무를 하시는 분들도 야, 이거 지금 무게가 장난 아닐 건데, 이거는 무려 건못 가져갑니다. 여기까지 내려와 가지고 가져갈 수 없을 겁니다. 이런 거는 또 수마가 돼서 이렇게 변형석들이네요. 변형석들인데요. 보니까 호박석 그 종류 같습니다. 지금 물을 안 채서 이렇게 그러는데요. 이게 다, 이거 다 호박석입니다. 호박석이 지금 물을 치면 금방 또 돌아올 겁니다. 이거 색깔이. 아, 이것도 문양석이네요. 기이학적인. 기형적인 이 무늬, 하고 수마도 잘돼 있고요. 대체적으로, 입석 단봉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늬가 아주 기하학적으로 잘돼 있습니다. 아, 이런 거는 청석계통이고요.
여기가 워낙 유명한 산지라서 아마 보기 힘들 겁니다. 아, 이런 것도 무늬들이 아주 아, 좋습니다. 수마가 잘 되고 파가 없으면 이런 돌도 예, 괜찮을 듯 싶습니다. 예, 아주 예, 갈대하고 예, 호명산과 아, 팔저 청평댐하고 이렇게 잘 어우러집니다. 예. 아,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 이거 하나 오늘 발견했는데요. 아, 이 아이도 그냥 멋석, 추상석, 무령석 이런 걸로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돌은 엄청 많습니다. 이런 돌은 이 밑바닥 부분도 이런 식이고요. 약간 신발 발을 닮은 모양이죠. 이렇게 나이테처럼 이렇게 쭉 쳐져 있는 이런 돌들이 보면은 강가나 냇가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 임진강에도 이런 돌이 많더라고요. 아, 근데 임진강하고 또 이거 북한강 또 이 돌들하고는 예, 모양이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아주 이거 지금 갈대가 멋있지 않습니까? 꼭 가을 분위기가 납니다. 예, 한 10월달 중순에서 11월 초에 그 이 분위기가 무시 풍깁니다. 산과 이 강과 이 갈대가 어우러져서 아주 이 강가 돌밭들과 어우러져서 아주 멋있습니다. 이게 봄 되고 진달래 피고 하면은 특히 이거 벚꽃 필 때는 이 청평 이 호반에서 저 다리 저 앞쪽 너머로 저 문오리 양평의 문오리 양수리로 그 이어지는 이 국도 있지 않습니까? 이 국도가 아 수도권에서 이 드라이브 코스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아 혼자 4월 한 중순 정도 되면요, 벚꽃이 아주 유명한 길입니다. 아, 이쪽 길에도 벚꽃이 유명하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아, 드라이브 코스로 아주 굉장히 유명해서 연인들끼리도 많이 오고, 예, 가족들끼리도 많이 오는 곳입니다. 아, 여기 하나, 이 예, 변화석이 있네요. 와,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와, 이 정도 구멍이 뚫리고 이렇게 골이 생기고 이 정도 되려면은 진짜 오랜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야, 변화석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변화석에 이게 또 산경이 나옵니다. 이 산의 모양이 골짜기고요. 지금 푹 파진 데 이런 데는 골짜기. 야, 진짜 이렇게 보니까 산입니다, 산. 제가 등산을 많이 다니고 산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제 유튜브도 고산식물 TV이지 않습니까? 야, 이거는 진짜 산입니다. 산 자체입니다. 에베레스트는 아니더라도 그 히말라야에 가면은, 6,000m급, 8,000m급은 아니더라도, 4,5,000급들은 아주 널려있는데요. 아, 그 중에 어느 진짜 산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게 꼭 뭐 또 아, 수도권에 유명한 예, 저 악산인 아, 북한산일 것 같은 느낌도 나고요. 예, 북한산도 나름대로 악산입니다. 아 진짜 모양이 대단합니다. 근데 이런 돌은 이제 아, 현무암 같지는 않고 이게 보니까 청석계통의 돌로 보이는데 와 진짜 그 임진강에 그 현무암처럼 아주 구멍이 숭숭숭 잘 뚫려 있습니다.
아, 저는 초보자다 보니까 남들이 취석하지 않은 이 돌을 취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지금 2시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석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은 제가 취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입석 담봉 하나 이렇게 또 세워놓고 가셨습니다. 예. 아, 그게 보는 사람마다 다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요. 예, 나름대로, 예, 연출하면 또이 돌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제가 호피를 찾으러 한번 호피를 보려고 나왔는데 호피는 아예 누식고 봐도 없고요. 아무래도 여기는 수도권에 가깝고 하다 보니까 수석인들 그 인구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은 가평산지 뭐 청평산지 거의 뭐 나오고는 있지만은 좋은 것들은 다 예전에 진짜 작년 홍수 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많이 탐색했으니까 올한해또 여름에 한번 물 뒤집을 때 저도 한번 출동 한번 해서 좋은 거 한번 또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도 나름대로 모양석입니다. 모양사가 모양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돌도 그냥 자대에다 이렇게 해놓으면 나름대로 운치가 있을 듯 합니다. 이들도 이렇게 보면 이게 점박이식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채색된 것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유, 이런 들도 그냥 문양은 그냥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이 돌은 뭐 C급도 안 되는 돌입니다. 깨졌고요. 파가 돼가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영상에 담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 돌아다녀도 좋은 돌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멋있는 북한강 상류의 풍광과 또 이렇게 끝없이 펼쳐진 이 돌밭을 한번 또 담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한 걸로 만족하고, 오늘은 이만 철수해야겠습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